이번에는 예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 해요. 예. 생활, 생활비 많이 주고 가계부 쓰라는 배우자. 자, 생활비 적게 주지만 터치 안 하는 배우자. 아, 답을 주셨죠? 아, 뭐야, 말해 말해. 자,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답 주셨거든요. 보여주세요. 이게, 오! 어, 아, 이게 난이네. 남자들은 저쪽에 더 많이 몰려있긴 하네요. 많이 주는 걸 선택하시고, 세 분은 다 많이 주는 걸 선택하시고. 네, 많이 받고. 쓰지요. 기꺼이 그럼요. 많이 많이만 준다고. 그거 왜 못 써요? 아우 씁니다. 아니 박순천 마담이 뭐 싫어하시잖아요. 머리 숫자 그렇게 싫어하시나 본데 쓰시겠다는 거. 그럼 많이 주는데. 많이 주는데. 아니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네, 네. 얼마까지 주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되는데? 하면 3천씩 시원하게 주면 야, 아니 가계부 쓰고 보고 하죠. 나 친구들 만나가지고 네. 한우 뭐 한 200만원씩 저랑이 먹었다 그걸 보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 근데 2-30만원 올려주면서 네. 근데 지금 부부가 나와 있는데 부부가 다른 대답을 한 건 예예예 예. 그, 터치 안 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미자마담? 저는 제 씀씀이에 대해 얘기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고 저는 원래 진짜? 결혼 전까지 평생 가계부를 썼어요. 뭐 이렇게 어플도 아니고 A4용지에다가 다 메모로 쓰고 그다음에 조금 비싸다 하는 거 뭐 15,000원에 뭘 먹었다 이러면 그런 거 형광펜 딱딱 표시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요. 아 그럼 이달에 요거 요거는 좀 과소비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제 줄여나가면서 막 즐겁고 근데 그건 저의 즐거움이고 결혼해서 만약에 남편이 내가 뭘 사는데 그러면. 잔소리를 해. 그러니까 제가 뭘 산다는 건 정말 6개월에서 1년을 고민한 거예요. 뭐 액세서리나 뭐 이런 것도 1년을 사진 계속 보고 백화점 거 차 보고 막 고민 엄청 고민하고 사는 건데 그걸 터치한다. 저는 볼 것 같고 네, 저는 차라리 적게 주는 게 나아요. 아, 네. 터치하면 안 되겠는데요? 저는 터치 안 해요. 그리고 생각해 네. 제가 나 내 이 때문에 뭐 나누고 터치가 다 내요. 뭐 그걸로는 전혀 뭐 터치할 일이 없다. 네. 근데 저는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 나한테 생활비를 주는 걸 가상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주고 간섭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게 주고 간섭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아까 청담동차비 왜 간섭하셨던 거지? 일반인인데 왜 자격이 나 기준으로 내가 뭐 한 달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만약에 나한테 준다면 준다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안 해주는 거야. 나 터치해도 괜찮아 많이 주면 나도 아니 알겠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데 네. 그 정도도 노동을 안 하고 돈을 받는다고 가계부 정도는 그렇죠. 나는 터치 받아 아니 돈을 받는데 어떻게 이 정도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받고 이덕재 씨 같은 경우는 혈서라도 써서 이렇게 아니, 그럼요. 가게 뭐든지 노동의 대가가 있는 거죠. 예, 예. 예, 예. 어 이거는 정확하긴 아닙니다. 네, 예. 네. 자, 두 번째 재산 따로 관리하고 생활비 각출하기 통장 공유하고 부부 재산 합치기 요거는 요즘에 이제 그 신혼부부들은 거의 뭐 이렇게 정해진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자 볼까요? 어, 이것도 나눠졌네. 야. 아니, 각출하는 게 더 많아. 야. 옛날에는 무조건 이렇게 저희 동치미에도 그런 이제 파들이 있지만 통장을 합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못 모은다는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제사 오영실 모담님 합친다고요? 저는요, 처음에 우리 남편 다 결혼하면 줄 줄 알았는데 생활비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듯이 그 곳간 열쇠를 줘야 아내가 일을 하지. 그런데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달은 생활비 붙이는 걸 잊어버려요. 그럼 나도록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판 크게 싸웠어요. 네가 왜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냐 그래서 생활비 붙였냐고. 그것은 나를 믿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누가 이윤을 많이 내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부부가 일심동체라면 저는 투명하게 보여주고 각자 관리를 하더라도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놓고 같이 답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혼여행 때 이거 갖고 싸웠어요. 진짜 신혼여행 가서 밥 먹다가 싸워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결혼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연히 합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우종 씨가 안 합친다. 너를 못 믿는다. 돈을 좀 근데 정말 딱 그렇게 들렸어. 나는 너를 못 믿는다. 나는 너를 안다. 너가 어떻게 그걸 관리하게 되겠느냐라고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막 거기서 막 싸우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막 거기서 계속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따로따로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에 계속 앙금이 있었어요. 나를 못 믿는구나. 그래서 그게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약간
약간은 바뀌게 된 게 어쨌든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고 그걸 자기 혼자 쓸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쓰기 위해 자기가 이만큼 모아놨다. 그러니 그때 이걸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약간 신뢰로 바뀌어서 아, 이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더 잘 관리할 자신이 그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맞아. 거고 약간은 아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종 씨한테 얼마 전에 사업자금 빌릴 때 처하고 더럽지 않았어요? 그 돈은 없더라고요. 안 빌려줘. 그 돈은 없어. 진짜 신기하게. 아니 부부가 무슨 돈을 빌리고 해.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연차가 비슷하다거나 그런 또래거나 이 갖고 있는 재산이 비등비등하면 좀 합쳐가지고 우리가 더 큰 목표를 위해 가자 그러는데 차이가 좀 일방적으로 나면 형격히 합치 뭐? 이걸 뭐 내가 지금 그래도 최소한 모래산이 있는데 걷다가 쓱 삽 한 삽 걷다가 쓱 삽 한 삽 이렇게 해서 티도 안 나는데 이거 우리 산이야 이거 우리 재산이야 이러면 사랑하는 아내잖아 이가 세상에 맥박이 이마에서 뛰더라고 지금 아니, 그 얘기에 타격을 입으신 거야 아니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하지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합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네. 본인이 아낀다고 사지 못하는 거 제가 한 번씩 선물을 큰 거를 해주잖아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경제 공동체라 그러고 한 주머니 차고 있으면 못 사지 제 돈인데도 내가 산 것 같지 새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외벌이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평생 외벌이니까 아까 얘기처럼 그 이렇게 한 사람이 각출하기요. 뭐 격출을 해서 생활비를 가지고 이 사람 돈은 이 사람이 갖고 내 돈은 내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간절하다. 그 생각이야. 그래서 좀 아 우리 집 사람이 제 생일 때 저한테 선물을 해줘요. 누구 돈이냐고. 그 제 카드로 깨끗하는데. 근데 곧 놀래야 돼. 내 카드로 돈으로 선물을 받아보고 싶고 그다음에 어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이건 오늘은 내가 낼게. 아니 나한테 오늘은 내가 낼게. 인정. 저거는 저의 바람을 적어. 아니 근데 지금 전문가분께서는 합치기를 한 거 보면 이게 돈이 모이는 그런 길인가 봐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부부라는 거는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경제가 합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합쳐지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좀 전에 우리 김태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사실 살짝 고민되는 것도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부부 간의 목표를 공동으로 두고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따로 관리가 되다 보면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현상이 오랫동안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을 만나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뭐 적금도 많이 넣고 좀 돈 모으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내분 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뭐 주식도 좀 하고 좀 돈 좀 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집을 살 때쯤 돼서 어떻게 얼마씩 있는지 좀 없어. 통장을 까보자. 그래서 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이게 사실 한쪽이 막 굉장히 재산이 많아서 뭐 그런 공동의 목표니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오픈.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상호 오픈형. 상호 오픈이 돼서 뭐 돈 관리는 누가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